안녕하세요. 멜티저입니다. 먼저 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걔 완전 엄친아라니까 돈도 많아서 같이 놀면 K득이야. 엄친아, 엄친달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분명 son daughter이긴 한데 평범한 son daughter은 아니잖아요. 보통 아주 특별한 아들, 딸들을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이것도 약간 한국의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비교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반면 서양에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 비교를 잘 하지 않아요. 따라서 직역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엄친아를 설명하려면 아주 뛰어난 아들이라는 점을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arah's son had straight A's. You should be like him. 이럴게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서양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서양 부모님들은 그렇게 엄하진 않거든요. 다음은 K득을 설명해 봅시다. 직역을 해보면 dog game인데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K는 영어로 great 라는 뜻이니까 a great benefit 이라고 쓰면 딱 있겠네요. 예를 들어 My stocks increased a lot. It was a great unexpected benefit. 이럴게요. 근데 설명이 조금 길죠? 사실 그냥 I am lucky 라고 써도 뜻은 통해요. 예를 들어 My stocks increased a lot. I am so lucky. 이럴게요. 자, 이제 앞에 문장을 영어로 바꿔볼까요? My mother's friend's son is so successful. He has a lot of money. It's lucky to be able to hang out with him.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에이.